우리가 어려워. 낮게 깔려오고 빠른 타고 와. 강하고 낮게 깔려오는 거 어렵잖아. 네. 전진 수도 있잖아. 네. 그 어려운 거로 떼다가 해놔야지. 네. 하! 지금부터 어떻게 안 잡을 거야? 네. 양이 왼쪽에 또 오른쪽에 또 분명 지나갈 거 아니야. 네. 그 지나가는 거 이 부분 높이하고 그런 높이하고 맞춰서 지나갈 때 막 오면 쓱 이렇게 지나가게 만들어. 네. 잡지 마. 네. 너가 집중도가 있으면 뭐가 있어? 반응을 집중도가 너무 거북이야. 그러니까 네가 분위기를 절대 못 만드는 거야. 반응을 못 하는 거야. 어이. 공이 안 보여 나도. 아, 공이 안 보여.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내가 요게 돼 있으니까 플레이를 하려고 하면 반응이 얘가 먼저 쓱쓱 움직이니까 얘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네. 근데 지나가는 볼을 그룹이랑 같은 사람 놓쳐라. 놓쳐라 하잖아. 네. 근데 못 놓치잖아. 이게 이렇게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쪽에 있으면 분위기가 이쪽에 있으면 여기가 좀 여기 편해야 돼. 반응이 다 이쪽에 있어요. 지금 아 놓쳐. 너도 이렇게 다리가 따라가면서 놓쳐줘야지. 네. 근데 형님 여기 있으면 반응 자체가 이렇게 놓치는 거야. 형님. 네.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분위기가 자꾸 높게 느껴지는 거야. 강하고 낚일 거야, 강하고 낚일 거야. 얘 레이로 봐도 얘는 바로 피해, 피해. 쓱, 헤, 타이밍 이렇게 만들어야 돼. 네. 성진이 같은 경우 이렇게 올렸어. 이리로 날라와도 얘는 가만히 돼. 쓱. 네. 어쨌든 이렇게 놨어. 네. 오케이? 네. 환장하네, 환장해! 준비! 환장하자! 정강이 안 맞은 게 다행이다, 야. 쑥!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아까보다 좋아. 아까보다 좋아. 놓쳐, 놓쳐, 놓쳐. 그럼 지나가, 지나가, 지나가. 쑥! 그래, 이런 분위기가 차이 나. 그나마. 더 분위기가 많아. 그러니까, 틀이 이런,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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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시나 하려고. 그리고 뭐 화려한 것보다 좀 더 정확성, 정확성. 여기 포커스를 맞춰주면 점점 그 정확성 높아지는 거야. 수고. 그리고 재밌는 것 같아. 작년 처음으로 이번에서 시작을. 시야가 좀 넓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을 본다던가 그냥 일루수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확실하게 공을 잡고 급하지 않게 여유 있게 하는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부족하죠. 더 많이 계속 제 이름이 불렸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일단 포수를 하면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일단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미 마스터가 돼 있어야 경기를 이끌 수 있는데 이 기술도 마스터가 안 된 상태에서 경기를 이끄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루수 같은 경우는 잘 잡고 잘 던져주면은 제가 경기를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포수보다는 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포수 오래 했었는데 그러니까 맞다 안 맞다 보다는 포수를 했기 때문에 일루수를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공도 별로 안 무섭고 잘 잡을 수 있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저는 다 그쵸 뭐 성우랑 얘기 많이 하고 찬이 형이랑 얘기 많이 하고 본혁이 형이 내가 하나는 본혁이 형이랑 저랑 잘 안 비교 겹칠 일이 없어요. 따로 운동을 해요. 저는 일루수 훈련만 하고 본혁이 형은
대화 중계들 하고 하니까 문혁이 형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바운드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 어떻게 됐든 이제 저는 공을 땅볼을 잡아야 되니까 던질 때는 어떤 느낌부터 그냥 이런 거 많이 다들 이제 저만 1군 무대를 밟으면은 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 잘하고 열심히 하면은 못 올라갈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잘해갖고 올해는 1군으로 갈 수 있는 올해는 1군 무대에서 많이 비추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성적도 잘 나고 앞으로 많은 기간 동안 1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